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20개월을 끌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지난 토요일 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국내 신문은 기대가 큽니다. 이제 앞으로 이를 계기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등 미국 쪽에서 말하는 거 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야, 이걸 이번에 진짜 이걸로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날까? 아니면 다시 이렇게 계속 불붙듯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에서 앞으로 그 무역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다툴 때 첫 번째 단계는 관세 전쟁입니다. 삼성전자의 칼라 TV를 미국이 엔티덤핑 때린 것 같은 거죠. 두 번째가 기술 분쟁입니다. 뭐 지재권을 위반한다더니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그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 같은 겁니다. 세 번째가 시스템 컨플릭트, 체제 분쟁입니다. 상대국의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패권 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이 무역 전쟁이라고 우리가 예전 말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Next step의 중국과의 negotiation의 과제는 bigger structural change. 중국이 좀 체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long term issue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협상이 오래 걸리는 시기라고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두 나라 간의 시스템 컨플릭트, 체제 분쟁을 할 때는 최소한도 10년 이상 끕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가 무섭게 미국 경제를 추격할 때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해서 무슨 뭐 소비세제를 좀 내리고 하다못해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체제 분쟁은 오래 가는데 지금 바로 미국과 중국은 체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다음 단계로 이제 차이나 배싱 할 것은 정부 주도로 국영기업에 보조금 주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CNN은 벌써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차이나를 배싱하면 배싱할수록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다못해 정부가 연구개발 보조금을 줘야 되거든요. 특히 중국의 경우는 민간기업보다도 국영기업이 정부의 보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씨앗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벌써 합의를 한 거를 해석하는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미국 농민들한테 앞으로 중국이 한 500억 불어치 농산물을 살 거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발표문에서 얼마 어치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도 개방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개방의 폭과 그 속도를 놓고 굉장히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 보험, 채권을 일시에 완사수로 모든 걸 개방하느냐, 그러면 단계적으로 10년, 20년에 개방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중국 그 정부 또는 그 기득권자들의 내부적인 정치적인 반발입니다. 어느 나라건 상대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그 엘리트는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온건파입니다. 근데 이 개방을 하면은 손해를 보는 그 기득권 계층이 있거든요. 이 정부라든지 민간 산업계층 이런 데 강하게 매파로 반발을 합니다. 벌써 중국 정부 부처 내에서도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무장관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는 방문, 왕이 외교장관은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기득권자의 내부 반발을 설득이나 강제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미국과 약속한 걸 지연하면은 아마 미국은 스냅백 조항을 발동시킬 우려가 큽니다. 스냅백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이행하지 못하면은 미국이 다시 관세 부과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그 이 중국과 미역 분쟁은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니고 패권 전쟁의 성격이 큽니다. 제가 워싱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프레그 머거스턴을 만나서 이건 아주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프레그 머거스턴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rofessor An, to be honest with you, U.S. trade policies have been carried out under U.S. foreign policy.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외 통상 정책이나 무역 정책은 미국의 대외 정책의 틀 속에서 여태까지 이행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미국의 학자들이 공개되는 국제 세미나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하면 당연히 미국의 경제 무역 정책도 어떤 패권 전쟁의 틀 속에서 차이나 배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번 그 이 무역 합의 이름으로 해서 최대의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정치적인 승리를 이뤘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미국 간의 NAFTA를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지난주에 야당이 민주당이 비준해 줬습니다. 커다란 정치적인 승리고, 요번에 합의의 이름으로 해서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Angry White American. 전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백인 계층은 35% 40%로 계속 안 움직이고 확고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간에 약간 떠나갔던 트럼프 대통령 떠나갔던 미국 농민이 지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연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하고 나면은 차이나 배싱을 더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느냐, 더 강도를 높이게 하느냐는 질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연임하고 나면 중국 후려치기를 더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